자, 이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은 점심 메뉴 혹은 먹을 점심 메뉴를 적어주시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밥 먹고 공짜 커피.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국 신사들이 많이 탄다는 그 차인데 진짜 요 차 뭐 17년식인데 1000만 원 중반대예요. 와, 뭐 진짜 비교할 수 있는 매물 대비 얼마가 싼 걸까요? 16년식인데 네, 1000만 원 중반대. 대부분 뭐 벤츠나 이런 것들은 뭐 한 2000만 원 중반대 하겠죠. 1000만 원 혹은 뭐 한 800, 1000씩 그렇게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기 정말 좋은 네, 그 매물이에요. 게다가 오늘 또 실내 베이지 컬러, 네, 베이지 컬러에다가 외관 컬러도 이제 이렇게 약간 블루빛 나는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 딱 좋아하는 1000만 원 중반대 이 수입차로 가져가 봤습니다. 제규어의 XF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제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규어. 오늘 이 차량 사실 조건이요, 아마 원하시는 조건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식에 1000만원 중반대 나온 차고요. 20D 프레스지 옵션도 좋습니다. 디젤 연료 사용을 하고요. 키로수도 뭐 그렇게 많이 주행을 하지 않았고, 야, 이렇게나 가격이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이런 차량들 예, 놓치시면 이런 차 좀 기억에 남는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프로필 설명드리면 16년 9월에 등록한 17년식 모델이고요. 14만 3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임으로 왼쪽 휀다 한 곳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 고지드리고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 제규어의 XF 2.0 20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 약 1000만 원 중반대요. 예, 금액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식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예,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제규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말 이 제규어라는 뭐 브랜드 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문제없이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면 또 이제 이렇게 좀 제규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아 내가 이게 탔다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 탔는데 너무 좋았어. 예. 근데 누군 아반떼 탔는데 아 잔고장 너무 많았어. 막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마다 나한테 좋은 기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 저 사람 진짜 좀 별로였다. 그래서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들도 많이 바꿔 가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건데요. 일단 이 차량 선택하시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연식이 좀 짧아요. 17년식, 17년식에다가 주행거리 뭐 14만 킬로대, 예, 주행거리 뭐 이제 10만 킬로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금액대가 사실 이제 이렇게 좀 고급 세단에 1000만 원 중반대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실 요거 좀 선택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요 디자인 참 좋아요. 예, 딱 제규어처럼 날렵하게 잘 빠졌고 순정 이제 LED 헤드램프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등급도 또 기본 등급 아니고 이제 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자, 타이어 앞쪽 보여주시면 타이어 앞쪽 거의 뭐 예, 신품에 가깝습니다. 타이어 아주 좋고요. 휠도 아주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제규어에서 뭐 카멜색, 베이지색 많긴 한데요. 이 차량은 오늘 이제 베이지 컬러. 또 이제 여러분도 좋아하죠, 베이지. 이게 또 제규어에서 만든 베이지랑 또 다릅니다. 국산 베이지랑 네, 확실히 좋아요. 네, 이거는 타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그 가죽 재질 질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실내 감성을 좀 따진다. 네, 이러시는 분도 있으면은 네, 확실히 제규어 선택.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교 매물보다 뭐 금액도 저렴하고 그 이제 뭐 주행감이 떨어지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16년도에 이제 이렇게 XF 모델 나오면서 예, 디자인도 참 좋죠. 예,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일제형 크롬 느낌의 디자인하고 이제 리어 램프도 챙기죠. 제규어 XF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공간 자체는 아주 넓게 잘 빠졌네요. 네, 공간 자체는 아주 넓고 아래쪽에 이렇게 타이어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17년식 제규어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55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예, 실내 인테리어 색상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담배 냄새나 이런 것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하고, HUD 헤드업도 들어가고요. 계기판 디자인 참 좋네요. 예, 딱 디지털식으로 싹 나오고. 자, 먼저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사운드 메리디안 들어갈 거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패드 시프트.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왼쪽에는 이제 메뉴와 이제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HUD도 들어가 있네요.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재질도 참 좋아요. 네, 시트 보여주시면 진짜 너무 예쁘죠. 베이지 시트. 자,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각종 공조기 버튼들,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에서부터, 예, 다이얼식 기어노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키는 두 개, 케이스까지 이쁘게 싹 끼워 놓으셨네요. 케이스 갖고 오고 싶은데? 훔쳐갈까? 자, 아래쪽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이제 에코 버튼, 이제 주행 타입 이렇게 뭐 스포츠 모드 다 있고, ISD 기능, VDC 기능 다 들어가고. 전자 파킹까지 들어갑니다. 자, 17년식 제규어 1,55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차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규어 XF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규어 XF 함께 했고, 준비한 판매 금액 1,550만 원입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